자, 잘 쉬셨죠? 예. 50번 나가 차례죠.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면 번호는 17번이다. 도면 색인도 보니까 한가운데 17번 써 있으니까 도면 번호 17번 맞고요. 두 번째 경우는 126의 13에 나머지 토지는 지적도 16호에 등록된다. 123의 13이 맨 밑에 있네요. 그 밑에 걸 내용 더 보고 싶은 경우는 16번 도면 떼보면 되니까 맞고, 그 16번 도면이랑 17번 같이 떼줄 때 뭐라고 부르나요? 126의 13 토지는 지금 17번 도면 보고는 안 나오잖아요, 다. 16번까지 같이 봐야 나온다는 얘기인데, 같이 떼주는 지적도를 하하, 안 나오네. 나올 만한 때인데. 연속 지적도라 한다,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맞는데. 아유, 진짜 내가 아주. 얼굴에도 못생겼으면 구박을 할 텐데. 아유, 자. 그럼 이제 연속 지적도를 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6의 7의 토지에 등록된 지적 상하점의 실음은 3mm로 제도한다. 요건 어떤 기준점이고? 요건 써야 되니까 여기 지어야지. 요거는 생긴 형태가 지적 삼각점이라고 배웠고요. 그다음에 요기 생긴 기준점은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원만 나오면 지적 도근점 의미하더라. 크기가 지적 삼각점의 경우 여기서 원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예요. 얘도 똑같이 3mm 똑같이 가는 것이고 얘만 2mm입니다. 작아요. 지금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원 지름이 얼마로 간다? 3mm. 맞았나요? 맞고, 아직 하나 더 끝날 게 아니라 추가된 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지적 삼각점의 경우 성과를 누가 보거나요, 그러면? 측량 성과.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보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두 가지는 소관청이 보관하더라.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있었는데, 그럼 성과에 대해서 열람도 가능하고 등고 말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람하고 등고 말급할 경우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본 경우 지적 삼각점은 누구한테 가야 되고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죠. 여기는 지적 소관청 같네요. 근데 개정을 해서 여기 소관청도 가능해요. 여기 추가된 규정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역상황은 전산대로 다 포함, 이제 전산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 시도지사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 소관청을 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추가된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상황증이 필요하게 되면 옛날에 누구한테 갔는데 시도지사한테 갔지만 이제는 전산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관청 가도 다 떼주니까 이제는 시도지사나 소관청 가서 지적상황점에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 126의 8의 지목은 공원이다. 126의 8은 우측 꼭대기 보니까 원 써있다는 얘기는 유원지이지 공원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51번,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면적 측정 대상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면적 측정은 2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면적 측정 대상의 경우는 일단 지적 공부를 20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면적 측정 대상의 경우는 먼저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 등록 전환도 대상이 될 것이며, 분할하는 경우하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을 정정한다거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해당이 되고,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이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므로 요게 대상이에요.
두 개.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답입니다. 그럼 기득권의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있고 행정과 개편하는 경우는 없죠. 탈락. D급번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도 없고요. 1번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니까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축척 변경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B급번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대상이 되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2응번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답이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가 답입니다. 니은번, 디귿번, 시옷번, 이응번 4개가 답이에요. 답은 2번의 답입니다. 답 1번 나왔나요? 1번 나왔어요? 잘못 나온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법에 나온 게 딱 이건데. 아닌가? 맞죠? 네 개가 답이에요. 답 고치셔야 돼, 2번으로. 그 다음에 52번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지적측량 수행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수행자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자료에 의하여 한다. 등기된 건 등기자료에 한다. 맞고요. 5번이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한다.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보고 정리해라. 맞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다음 중 등기 신청 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인감증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를 할 경우 인감 내요 안 내요? 이게 빨리 스쳐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될 부분이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표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 소유권 이외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표 정보만 내면 인감할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려서 못 갖고 오는 경우에 이때 인감을 대신 내더라. 못 갖고 왔단 말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의 확인 서면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분 들어오는 경우 이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 인감을 대신해라. 하지만 멸실에도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노래를 부르시라 그랬습니다.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잡아낼 것이 소유권자인지 이외인지 잡아내지 사실 공부예요. 1번의 경우는 전세권 이전 등기는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그럼 소유권자가 아니네요. 그럼 인감 내는 게 원칙 안 내는 게 원칙? 안 내는 게 원칙이니까 전세권자 인감증명 필요 없으니까 1번이 답이고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의 인감증명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인감 내는 거 맞고요.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 증액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소유권자일 경우 인감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맞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 필증이 분실되어 대리인의 확인 서면 공증서 부분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인감 증명 맞았나요? 소유권 이외는 정보 잃어먹어서 이게 들어오는 경우 인감을 대신 내니까 맞는 말이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 빨리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자는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빨리 떠올라야지만 답이 빨리 나와요. 그냥 주문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딱 틀 잡아놓고서 집어들어가면 딱딱 답이 떨어지는 게 이 법은 빈틈이 없어요. 공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54번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의 실적업상 소멸하면 그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수리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르니까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변동 효력 발생하는 것은 형성 판결만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하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등기할 실체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추정력 인정하지 않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고요. 5번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추정력은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소유자 누구나 다 인정해 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것은 4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은 소유권 보조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과 그 논의를 적지 않는다. 왜 안 적을까요? 원인이 없으니까 안 적는 것이고 두 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분만 보조등기 못하는 거 맞고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되 지분만은 안 됩니다. 세 번째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전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하는 거지 직접 보조등기 못하니까 맞고요. 4번이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장상에 누락이 있을 때 이때는 누굴 상대로 가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토지는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 원칙은 대장상 소유자니까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은 소유권 보조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판결은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다 가능하니까 이 형성 판결인 공유물 분할 판결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등기 토지가 같이 공유로 있다가 이 토지 분할을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분할하게 되면 따로따로 쪼개졌죠. 그렇게 각각 보조등기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어서 공유물 분할 판결도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불문하고 다 가능하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맞았나요?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대리인만 등록하면 되는 거지 본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전자신청 실무사항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 등의 첨부 서면은 파일로 전환하여 전송한다. 맞습니다. 스캔 떠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신청은 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할 수 있다. 틀렸죠. 외국인까지 가능하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전자신청 못하게 돼 있으니까 3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본인은 공인인증서 정보로서 승인한다. 그 본인이 승인 내려줘야지만 대리권 인정되면서 전자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위임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무사에 위임한 자
지도 등록하고도 인증서로 들어가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법무사들이 전자인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서면 등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이것저것 가져가서 제출하게 되면 저 등기관이 뭐가 빠졌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거 채워 넣으면 등기해 주니까 눈치 빠른 사람 한 번에 다 끝내고 눈치 좀 느린 사람들은 두번 가더라고요. 한번갈 때마다 한 50만 원은 챙겨요. 아파트 사고 팔을 때. 학원 다녀서 등기하는 거두 번만 하시면 학원이 버는 거예요. 등기 어떻게 하지?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니까요. 알려드릴까? 집을 샀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집 사고 팔았을 때. 샀으면 내가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등기할 계약서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추억 종류별로 등기하는 양식 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어떤 서류 가져오는지, 어디 거쳤다 오는 거다써 있어요. 서류의 순서 어떻게 집어넣는 거다써 있으니까 그대로 딱 해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움직여서 딱 등기하면 한 번에 다 끝나요. 그러면은 한번할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번 등기할 때는 최소 5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두 번만 등기하면은 학원비 나왔죠. 모 지역에 57세 되신 남자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등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신나게 말해줘봐야 될거 아니니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그걸 제가 출력해 드렸어요. 요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요 서류는 여기 요대로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내고 오셨대. 그래서 와서 등기하는 거 별거 아니던데요.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뭔지 몰라서 헤매겠지만 한번 해본 사람은 편한 거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해줬대요.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고발당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억울했다 걸리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조용히 넘어가지만 몇 번, 여러 번 하다 걸리게 되면 그건 억울 인정받는 순간 처벌받게 돼. 고발당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등기소 왔다 갔다 해서 저 사람 저번에도 왔었는데 괜히 이러다가 고발당하면 골치 아파버리니까 한두 건은 하시되 내거 외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남의 해주지 마시고. 해달라고 그러면 어딜 보내야 돼요? 법무사 하라 그러세요, 그냥. 아니면 학원에 가서 1년 공부를 하든가. 자, 정작 저는 재등기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저 선배 법무사가 있어가지고서 등기 좀 해줘, 형. 그러면은 가져와. 그럼 가면은 등록세가 얼마인지 그 계산서 놓고 다 뚫기면 다 나오잖아, 이제는. 나오고 인체세가 얼마인지. 다 수수료 다 나오니까 딱 금액 딱딱 뚫겨가지고 제가 딱 보내요. 플러스 5만 원더 써서 보내요. 그러면은 죽일 놈 그러고서 내 등기 해주고 나 나중에 찾으러 가서 내 이때 형 사무실 갈게 그래 가가지고서 등기필증 받아오면서 한잔 해야지 그래 가가지고서 술값 돈 벌었으면 내 그러 내더라고 그러고서 집으로 사서 하다 보니 한 번도 나는 그 제가 등기한 적은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형 입장에서도 근데 참 저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의정부에서 한 학원에 17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한 학원에서만 17년을 강의하고 그 학원이 작년에 문 닫는 바람에 빠졌거든요. 17년 동안 한 학원을 강의하면 의정부 학원 그거밖에 없었는데 의정부에 지금 중개업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반이에요. 저 알고 외부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 출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합격생 모임할 때 일부러 제가 이 선배를 불러요. 와라. 오라 그래가지고 산적금 한 20만 원 들고 와. 그래서 산적금 넣고 그러고선 사람 새겨 다. 명함 주고받고 사무실 오픈하면 법무사 저 쓰시라고 그래서 인사받고 해서 하고 나중에 오픈하면 연결시켜 주니까 자기 일거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속엔 나한테 돈을 벌었다간 죽지 그냥 그래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일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거기까지 해줬어요. 지금은 빠지니까 못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멀어지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개업 하시면 돈좀벌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 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기록 또는 저장된 때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틀린 것은 3번이죠. 쉬웠던 문제고. 57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원칙이 신청과 촉탁이고
법률의 다른 규정이 직권능 이하고 명령이 존재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리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틀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에 실행이 되는 것이고 신청만 누가 하는 것이다. 대표자하고 관리인이니까 대표자 관리인 명의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4번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5번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을 하는 경우에 관공서는 등기명인이나 상속인을 대위하여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자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압류라고 딱 봤더니만 등기할 게 안 한 게 있더라. 이때는 세무서가 전부 다 촉탁을 통해서 등기해주고 나서 압류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에 되겠죠. 그 다음에 58번 등기관의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이 원인 무효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원인 무효로 등기 말소가 됐죠. 원인 무효로 무효가 되더라. 이때 말소는 매도인 매수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인 거지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가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말소는 말소할 때 이항계인 등기 직권 말소가 될 것이고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 등기 말소도 이것도 원칙은 권리 말소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이며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부합하는 관할에 반 등기 말소 실체 관계 부합하더라도 관할에 반 등기는 직권 말소할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항계인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말소도 요거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제3취득자 등기도 직권 말소하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역번하고 D급번하고 미음번 기역번은 공동 D급번도 공동 B급번은 이항이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세 개가 답이에요. 답 잘못 나왔죠? 네, 2번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네, 59번 등기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법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가 없어지게 되면 등기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등기부가 만약에 여기 내용대로 멸실되어서 화재로 다 타버려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간다 그러면 등기부 소유 등기부 화재로 없어져서 등기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소유권 소멸했다 가정하게 되면 무주부동산 국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등기부 좀 불태우면 돼 그냥. 아닌가? 아니 세금 거둘려고 열심히 세금 할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그냥 등기부 몇 개 집어다가 불 질러버리면 돼 그냥 그러면 국가 소유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타 없어질 등기소가 어딜까? 강남 등기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나지 않을까? 그 다음 불날 때가 송파나 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대전은 한참 와야 돼요. 저 있어야 되자. 두 번째 이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뭐 등기부 멸실 일이 거의 없으니까 등기부는 멸실될 이유가 없고 전산 등기부는 복제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경우 그 복제한 걸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한 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한 등기라도 그 등기가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 등기라면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명의로
보증 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이다. 이게 무슨 등기예요? 첫 머리 빼먹은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니까 무효가 아니므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법인 등기 하지 아니한 문중이나 전통 사찰 명의로 경류된 등기라도 유효한 등기로 본다. 문중, 법인 아닌 사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 사찰은 등기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찰 등기하려면은 전통 사찰 보존법을 통해서 등록된 사찰만 등기할 수 있어요. 법률이 전통 사찰 보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등록이 돼야지만 등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교회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종중, 문중, 교회, 정당, 동창회, 향후회 다 법인 아닌 사단지는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등기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절 등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스님들 열받아 버리면은 머리 길러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을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열받으면 뭐예요? 삭발식을 하는데 스님은 깎을 게 없잖아. 다 깎아놔. 그래서 확 길러버리고 도끼집이 꽂고 다리 문제 생기니까 절을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위조문서에 의하여 이미 중과세약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그 중과세약 등기에 관하여 중간자 동의나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중과세약 등기는 3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단 합의가 없다 하여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는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번 다음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또 물어보는 거야 아까. 그리고 이건 알지 않고 놔둔 겁니다. 일부러 이만큼은 못 넘어오고 권리의 보전설정 이전, 권리의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의 추가나 변경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 없는 거 부동산 표시나 말소 등기나 말소해보고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표제 보존 등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 2번 답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도 나온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나오고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것도 권리자가 추가가 됐네요. 이때도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 반환세권 청구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고 전원 허용하지 않으니까 후에도 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옛날 등기부대장 싹 다 없어집니다. 다시 만들어요, 새롭게. 왜? 토지 위치, 면적 다 바뀌어버리니까 등기부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자신의 채권으로서 다시 제3자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담보권을 뭐라고 불러요, 아까? 권리, 질권하고 채권 남보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 계약서는 등기필 정보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매매 계약서는 갖고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이고 정보를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매매 계약 등기 필증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집에 등기필증 있나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으로 써 있는 거 있죠? 그 겉페이지 딱 보게 되면 소유자 이름 써있고 10불권 등기 하나 찍혀있을 거예요. 등기 필도장 찍혀있는데 한 장을 딱 넘기면은 뭐가 나오느냐 매매계약서가 나와요. 그럼 등기 옛날에 등기필정보 만들어지기 전에 옛날 등기필증은 주먹 한번 줘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주먹 맞춰요 그냥. 자, 옆을 쳐다봐 주먹 쥐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매매계약서에다가 2만원 도장이 있어요. 등기필도장 꽉 찍어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증이에요. 그 전세권 등기필증 뭐로 만들까? 전세계약서. 매매는 매매계약서니까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 설정계약서. 그럼 낼 때는 계약서, 돌아올 때 등기필증이던 시절은 옛날 얘기고 지금 계약서 무관하게 별도로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보다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습니다. 62번 다음 중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 하여야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전세권의 가압류등기, 전세권의 가압류 주등기에 부기등기예요. 이건 그냥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으니까 일부 말소 못등기도 그냥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 등기는 전세권 이전 가등기가 부기등기고 거기에 또 가등기 이전 등기 또 이전 등기 또 부기등기니까 여기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가 되고요. 환매 특약 등기는 그냥 부기등기고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이 부기등기 단 이항견이 있게 되면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가니까 지금 문제처럼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이전 등기는 다시 부기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63번 저 개가 왜 신나? 복날에 신났구나. 63번 대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수 있다. 아파트 대지에 관한 지분만 담보 잡히고 돈 물려올 수는 없으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이번에 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한다. 분리처분 금지니까 건물만 토지만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 토지만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수 있다. 맞았나요?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맞고. 대지권을 등기한 후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요건 당연히 대지권에도 미치니까 가치 효과가 미친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 등기 용지에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지권 등기고 떨어진 다음부터는 일로 와야지. 요거 지워버리고. 한농 회점은 뭘 게재하셔라 아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년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하더라.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갖고 날고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다고 배웠었지요? 요 지워버리고 이제 뭐다 썼으니까. 요 등기가 끝나게 되면 대지권의 표시까지 해서 두 개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이게 끝나게 되면 아파트 건물 등기부고 아파트 토지 등기부 갑고 나을구에 등기관이 이 토지는 대지권입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유예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암기할 사유가 한농 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여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것이 등기사유인데 요세 개가 등기된 다음부터는 요새 등기된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어떤 경우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분리처분 금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들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풀고 되니까. 지금 뭐가 금지래요?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아파트의 소유권자 입장에서 소유권이라는 기능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도 소유권이 같이 갖고 있다가 소유권은 아파트 건물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무엇이 금지래요?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예요. 분리처분 금지란 말은 나왔는데 분리 사용수익 금지란 말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으니까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지만 건물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사용수익하는 권리이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가 만들어지는 사용수익하는 권리니까 그럼 건물만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은 빠지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왜 가능하다?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처분이 금지이지 사용 수익 금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토지만 건물만 분리 처분 금지네요. 그럼 분리 처분 금지란 말 나왔으니까 분리해서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요.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한다. 왜 안 될까? 사용 수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다요.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가압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안 될까? 사용 수익이 아니니까. 이제 역으로 이 말을 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분리 처분 금지죠. 빨리 여기 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외치고 들어가 답이 나와요. 뭐가 금지래요? 분리 처분 금지니까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이 안 되고 사용 수익만 할 때 말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 수익 가능하니까 토지만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토지만 전세권 등기할 수. 왜? 사용 수익 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토지만 압류할 수. 압류가 사용 수익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가압류, 토지만 가등기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 이 말 가지고서 쭉 달고 들어오면 쭉 풀려나가는데 됐다 이걸 외우려고 덤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감사받죠? 그래서 토지만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린 말이고요. 저당권은 없어요. 그 다음 64번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경우는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 일체 등기부상 이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이건 채무자이건 일체 등기할 수 없어요. 틀린 말이고 2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등기명인 표시의 등기의 경우 단독 신청해야 한다.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채무자가 하이할 등기 신청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한다. 동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등기랑 채무자 등기 별개 문제다 보니까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신탁 등기는 수탁자를 등기 권리대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탁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매매는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이행이 완료한 날. 효력이 발생한 날은 편무계약 증여일 때 효력 발생일이고 쌍무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이 날짜가 되므로 나중에 96페이지인가 가면 맨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서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고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매매는 쌍무계약인가요? 그럼 효력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한 날짜가 돼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푸신 진도고 아마 다다음 주에는 90회 나갈 겁니다. 아마 두 번 남은 거 다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길 바라고 2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